우리가 그대로 걷을 때 내 사랑하는 잣대와 노상 거리시도 숨추며 밀려다니다가 어떤 어진 어부의 그물에 걸리어 살기 좋다는 원산 구경이나 한 후 이집트의 왕처럼 미라가 됐을 때 어떤 외롭고 가난한 시인이 밤늦게 시를 쓰다가 쇠주를 마실 때 그의 안주가 되어도 좋다 그의 시가 되어도 좋다 짝짝 찢어지어 내 몸은 없어질지라도 명태라고 이 세상에 남아있으리.